이사야 1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숙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잡는다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잡은 설교 제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이런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앙 중심이 없는, 올바른 삶이 없는 무수한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물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들에게 임할 줄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돼.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니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앙적인 삶이 없는 무수한 재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면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요즘 말로 해석한다면 교회만 왔다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때도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아와야 되고, 나를 찾아와서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돌아갈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간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앞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씀도 13절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은 죄악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앞에 말했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절기 때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등등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이제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무엇을 씻으며 무엇을 깨끗하게 되느냐? 너희의 뭡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씻는 것이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스스로 씻는 것이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자, 앞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명했죠. 그러한 것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이 하라. 스스로 씻어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올바른 경배자가 되어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7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선행을 배우며.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선행을 배우며. 무엇을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자, 누구를 도와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누구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들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그죠?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런가 하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변호해라. 그들을 돌아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행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선행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선행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폭넓게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의 생각은 그대로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도리를 너희들이 배워라. 이거 안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해라.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이유 없이 학대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고아를 기억해라. 과부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너무 가볍게 보아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뭐 저의 이 말이 조금 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케냐나 아주 후진국의 아이들 이렇게 돕는 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월 2만 원 이런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2만 원을 후원하잖아요. 그 아이한테는요, 20%밖에 안 간대요. 벌써 광고비, 후원하는 기관, 한국의 기관, 그거 가면 또 그쪽 국가의 기관, 국가의 기관에서 또 가면
가는 곳마다 10%씩 20%씩 다 떼먹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한테는 뭐 노트 몇 권, 연필 뭐 몇 자루 이거밖에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후원하는 2만 원 전부 다가 그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후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행을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찾아내야 되고 조금 더 구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행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라. 전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라. 학대받는 자,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씩은 돕고 섬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선행을 배우며 전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